유기견 돌보는 일. 유기견 이전에 개죠. 그냥 밥 주고 물 주고 잠만 재우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날들이 점점 많아집니다. 내가 지금 유기견 돌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살아있게끔 하기 위해서 밥 주고 물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. 이 일을 하면은 지금이 한 저녁 9시, 10시 됐을 겁니다. 이 시간에 잠이 오더라도 잠자기가 좀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. 제가 눈 감고 잠든 사이, 제가 신경 쓰지 못한 사이,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. 제가 손봻지 않으면은 이 아이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. 움츠린 상태로 밤을 맞이했으면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움츠렸을 것이고, 기분 좋게 저녁을 시작했으면은 내일 아침까지 그 좋은 기분을 유지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저녁 시간대에는 돌아보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모두 다 움츠리지 않고 어느 정도 기분 좋게 또 활동적으로 할수 있도록 만져주고 살펴보고 그렇게 돌아옵니다. 제가 눈을 감고 잠이든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마치 마지막에 주문을 걸듯이 그렇게 하루의 마지막을 아이들을 둘러보면서 그렇게 하고 옵니다. 이제 그렇게 하러 갈 시간입니다. 예. 그렇습니다.